1912년 침몰한 유객선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보기 위해 심해로 내려간 관광 잠수정이 실종되어 미국 해양 경비대가 수색에 나섰습니다. 이 잠수정은 타이타닉호 잔해를 보는 관광 상품을 판매해온 미국 해저 탐사 업체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의 소유로 대서양 해저 약 4,000m 지점에 가라앉아 있는 타이타닉호 잔해를 보러 가던 도중 사라졌는데요. 당시 내부에 있던 인원은 5명.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현재 해당 업체를 비롯해 보스턴 해양 경비대, 캐나다 해군, 민간업체 등이 구조 및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